자, 반갑습니다. 이제 제 3장 정정보입니다. The best or nothing. 자, 전단력도도 그리고 힘메터도 그리고 최대 발생 위치와 극값은.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1번. 이게 등분포죠. 근데 가운데가 오면은 6 곱하기 30하면 180kN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반력 VA, VB. 그다음에 이쪽은 수평도 있겠지. HA. 따라서 1번 반력부터 구하면 시그마 MA는 0, 시계방향 플러스. 따라서 어떻게? 3 곱하기 180 맞죠? 마이너스 6 곱하기 VB는 90, 아 0이죠. 이건 0인데 따라서 VB는 90kN. 위로 가죠. 이건 얼마? 그렇죠. 90kN. 구조 기술사는 여러분 논술로 시험 보아야 하기 때문에 풀이 같이 다 했어야 됩니다. 시그마 FI는 0, 위로는 플러스. 따라서 VA 플러스 90은 180. 따라서 VA도 90kN. 맞죠? 이것 또한 90kN. 그다음 수평입니다. 수평은 자 시그마 FX는 0 플러스. 따라서 HA는 0입니다. 이거는 0. 자, 첫 번째 반력은 다 구해졌습니다. 이제 전단력입니다. 책에서 나온 거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일반식으로 2번 전단력은 이게 X만큼 가죠. 그러면 VX는 VA 올라가죠? 마이너스 30만큼 X죠. 따라서 90 마이너스 30 X입니다. 따라서 V X가 0일 때는 얼마? 90. V X가 30일 때는 0. 맞죠? 이때 X가 얼마? 0. 그리고 V X가 60일 때, 6m일 때, 아니, 미안, X가 3m일 때, 6m일 때는 마이너스 90kN. 맞죠? 그러면 이거는 전단력도 그려보겠습니다. S, F, D.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X에 0일 때는 여기. 90 가운데일 때 0.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이게 90 플러스 90 킬로 뉴턴. 이 점입니다. 이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90. 그냥 이 원래는 플러스로 적어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로 알고 계세요. 됐나요? 따라서 이 1차죠. 따라서 이거는 뭐? VX는 90 마이너스 30X. 세 번째, 힘 모멘트도입니다. 힘 모멘트는 이 면적입니다. 따라서 MX는 VA의 X죠. 마이너스 2분의 WL 제곱은 90X 마이너스 15X 제곱.
따라서 m x가 0일 때 00 0이죠. m x가 3일 때 39 27 3 4에서 135가 나오죠. 엠엑스가 6일 때 0이죠. 여기서 힌트가 나옵니다. 자, 자지 말고 잘 들으세요. VX가 0일 때, 즉 전단력이 0일 때 힘 모멘트 엠맥스가 나옵니다. 식을 적어주겠습니다. 따라서 1차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플러스 BMD입니다. 0일 때 얼마? 100M max는 135kmph. 이 식은 2차 곡선입니다. 자, 힌트. 먼저 일반 힘이 상수로 들어오면 이거는 1차 함수가 되고 2차 함수가 됩니다. Understand? 아시겠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전달했던 힘 모멘트 그리고 최대 발생 위치라고 적겠습니다. 이게 뭐다? 최대 모멘트 발생 위치는 뭐다? 그렇죠. 전단력이 0인 경우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신이 있어서 선생님은 강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6일 안병희고요.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